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내기 전에 우리 1번 앞에까지 읽어서 우리 배경 지식 탐색을 하고 빈칸 넣기를 하면 좀 더 쉽겠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emotion. 자, 주어죠. 감정. 자, 감정은 자, play a role 썼네요. play a 삽입절 role. 그러면 역할을 한다는데 필수적인 삽입절이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자, in 어디에서? 자, all our pursuits. 우리의 모든 추구에 있어서. 추구가 좀 어렵죠. 추구에 있어서. 자, including 그냥 삽입절로서 포함해서죠. 우리의 pursuit of happiness. 영화 제목이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여. 자, 일단, 감정과, 행복 추구. 감정과 행복 추구를 연결시켰네요. 아, 철학적이네. 피곤하게. 자, 일단, 또 38번 볼게요. 자, 예. 빈칸. 그러나, 자, 또 얼더우는 거 빈칸 낼 수 있죠. 비록 자 로봇 그 로봇이네요. 오, 예, 그 앞에 로봇 나오네요. 맞죠? 로봇 예. 자, 이런 거 지시대명사 this that it they 외에도 the such so 뭐 이런 식의 이것도 다 지시대명사로 봐주면 됩니다. 앞에 꼭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로봇은 sophisticated 되었지만 sophisticated 복잡하게 뭐 세분화되어지게 되어 있지만 뭐 세련되게도 되고. 자, 로봇은 어떻게 해요? 로봇은 복잡한 임무를 할 수 있는데가 앞에 나오네요. 자, 이 렉스가 이게 또 힌트죠 이거. 자, 렉하다 중요 단어. 그 다음 모티베이션도 중요 단어예요 여기서는. 자, 렉스는 부족하다. 아, 부족이다니까. 부족. 자, 모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가 부족한데 to act가 앞에 나오는 또 motivation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죠. 행동을 한. 그래서 요 자리에 로봇이 복잡한 일을 하는데 자, 뒤에는 동기 부족 그리고 감정이었기 때문에 감정이나 가치관도 여기서는 감정의 부족에 의한 동기부여가 없다. 그래서 결과라든가 혹은 예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it is nearly impossible for us 해서 it for true 썼겠네요. 자, 가주어. 자, nearly는 거의. 자, nearly 뭐 almost 정도로 바꿨어도 상관없겠죠. 자, 거의 불가능한데 impossible for 의미상의 주어 누가? 우리가 to 진주어. 자, imagine 상상. 하기가 어려워 삶인데 without emotion 감정 없이. 그만큼 감정이 중요하다. 강조구조. 그 다음. 자, think of는 명령문의 동사 원형이겠죠. 자, 생각해봐라. 자, of 명사 들어가겠죠. of 전체 때문에 emotionless 감정이 없는 은정이가 없대요. 와, 은정이 누구예요? 자, 감정이 없는 자, of 전체 뒤에 명사인 로봇이 나왔습니다. 로봇을 찾고 있던 로봇 나왔네요. 자, that other than capacity for emotions 자, 로봇인데 자, other than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except로 가야 돼요. 자, 뭐를 제외하고 있듯이요. 자, capacity 용량. capacity 용량이라고 하면 능력. 이라고 가던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for emotion 뭐에 대한 감정에 대한 용량이나 능력을 제외하고는 자, 실제 주어는 자, 이 로봇이죠. 이 로봇은 단수예요. 가지고 있는데 exactly하게 자, 정확하게 same 수식이죠. 자, 같은 신체적 혹은 인지적 둘 다 형용사죠. 형용사 1번 신체적이거나 인지적인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자, 넘어갔어. 자, characteristic 특징들 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특징을 가져온데 as 뭐뭐처럼 자, 뭐뭐처럼 뒤에 humans 뒤에는 human의 여기 들어가죠. 신체적, 인지적인 특징들처럼 생략구조죠. 자, 어차피 지금까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 로봇은 3인칭 단수 또 생각하고 그 다음 behaves 한다. 3인칭 단수 행동 하는데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이냐면 that humans do, 인간이 하는. 자, 또 일반 동사 생각이랑 behave 받아주고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도 로봇이 잘하고 있어요. sophisticated 된 거예요. 자, 그 로봇은 can discuss, 조동사 동사원형. 자, 토론 할수 있는데 깊은 철학적인 자 이슈들을, 그리고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에 1번 썼죠. can 동사원형. 그다음 또 여기서도 can 생략구조죠. 자 can follow 동사원형. 자 누가? 로봇은 따를 수가 있다. 로봇은 토론할 수 있다. 로봇은 따를 수가 있다. 동사원형. 복잡한 로직. 아, 추론? 초롱? 복잡한 논리라고 하시면 논리를. 자, 그 다음 세미콜론 나와서 뭐 and 정도 잡고, 자, 로봇은 또 can dig 할수 있다. 동사원형. 터널을 팔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can 조동사 동사원형. 아, 지겹다. 자, 만들 수가 있다. 스카이스크래퍼. 하늘을 끊는 애들이니까. 고층 빌딩. 여기까지가 로봇의 엄청난 능력 비슷한 좋은 점이고, 이제 나쁜 점 나오고 있죠. 감정이 없었어요, 여기 빈칸에는. 자, this is because. 자, this is가 because. This is because에서 this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감정의 부재. 감정의 부재.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 even the most basic.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욕망. 자,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욕망들도 아 dependent 형용사죠. 의존 하게 되는데, 자, on 어디에? emotion 감정에. 자, 어이 this is. 여기서 해석이 감정의 부재에 따른 동기가 없음.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어쩐지 해석이 깔끔하게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로봇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욕망들이 의존하는데 감정에. 자, 이거를 거꾸로 써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감정 동격으로 쓴 거죠. 자, 감정은 자 one thing 하나의 것인데, 자, that 생략 구조고 this robot lacks 이 로봇이 부족한. 다음 여기서 지금 이걸 동기가 없음을 가야 되고요. 뒤에 감정이 설명이 나오네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자면은, 자, 로봇은, 자, 보시면 플러스 요인으로 능력은 있어요. 자, 능력은 있는데, 자, 마이너스 요인으로 동기가 없어요. 자, 동기가 없는데, 자, 동기가 없는 이유는 뭐다?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 추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으니까 로봇과 틀리다. 이런 식의 대조적인, 연결성은 동기부여와 뭐로 연결시켰냐면은 감정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도 감정과 아까 또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행복과 연결을 시켰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3단 구조로 갔다는 거 머릿속에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슉슉슉슉 내려가서 보면, 자, 로봇이,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손도 잡아요. 손도 잡는데 갑자기 파괴 본능. 그러니까 너희를 용서치 않을 거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빅시가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필수 요소인 감정의 부재에 의한 인간과 로봇의 차이.